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입니다. 이제부턴 성범죄자가 전출입 시 카카오톡으로 신상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세대주가 그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바일 고지서가 우선 송부되고 해당 고지서를 미열람한 경우에 한해 우편 고지서가 송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서비스의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하나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고 직접 받지 않는 세대원에겐 성범죄자 신상 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도 함께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지서 열람을 위해선 본인 인증 수단인 카카오페이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도 성범죄자 알림이 누리집이나 해당 앱을 통해 별도로 고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택시 서비스 규제 완화입니다. 앞으로는 법인 택시나 버스 등과 같은 사업용 자동차에 운전 경력이 없어도 개인 택시의 면허 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의 경우 과거 5년 이상 국내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 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서울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경력도 3년에서 2년 6개월로 완화했습니다. 또 그동안 택시업계에선 3년의 경력을 쌓은 법인 택시 사업자에게만 중형에서 대형과 고급 택시로의 면허 전환을 인가해왔는데요. 서울시는 올해 2월 안으로 시 조례를 개정해 사업 경력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내년 2월부터는 대형 승합과 고급 택시가 중형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양도 양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의무적으로 꽃담 황토색이 적용되던 법인 택시는 올해부터 개인 택시와 동일하게 흰색과 은색, 꽃담 황토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오는 4월부터는 플랫폼 가맹 택시의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자율신고 요금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남산공원 진입 제한입니다. 올해 1월부터 2개월간 남산공원 내에 경유 관광버스의 진입 제한이 시범 운영됩니다. 남산 정상부의 관광버스 장기 주정차에 따른 불편과 공회전 그리고 매연 발생,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예장자라 공연 주차장을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동대입구와 남산 도서관, 남산 계단길 정류소에 환승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산공원을 경유하거나 순환하는 녹색 순환버스 27대 전체를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로 전면 교체 도입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안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현재 관광버스의 남산공원 진입이 현저히 줄어들어 시범 운영 기간은 예정된 2개월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